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첫 소식은 비포 애프터입니다. 제주도 공식 SNS에 시간이 그리는 풍경들이란 게시물 올라왔습니다. 같은 장소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한 건데요. 우선 제주시 동문 로터리의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도시개발로 산지천 위로 상가가 들어섰던 1980년대의 모습과 지난 2002년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잘 관리되고 있는 요즘의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또 지금은 많은 나무들로 빽빽한 신제주 로터리의 과거 횡한 모습도 재밌게 다가옵니다. 서귀포 중문농협 앞 도로에 과거 초가집이 가득했던 모습들도 참 인상적이네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익숙한 곳들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픽은 제주도 누리집 신문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란다 코너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포스터 관련 이런 제목의 게시물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중이라는 게시자는 한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국가보훈부에 이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의 행적은 인정하지만 4.3의 기억을 안고 사는 제주에서 그리고 학생들 방문이 줄을 이루는 도서관에 이 포스터가 걸려있는 모습이 기괴하다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포스터를 법률적으로 뗄 수는 없으니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4.3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안내 등을 제주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도의회 4.3 특위에서 발표한 제주 4.3 정명 도민 인식 조사에서 4.3 발생과 사태 확산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도민 29.5%, 청소년 46.4%, 유족 39%가 이승만 정부라고 응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픽은 KCTV 너튜브 채널을 통해 전해드린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다양한 분야 뉴스들이 골고루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희 사회부에서 단독 보도한 단공에서의 성비위 관련 보도들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가 높았던 뉴스들 중에 몇 가지만 누리꾼들 의견을 살펴보면요. 김경임 기자가 보도한 떼까마귀 집단 폐사 원인이 농약이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생명을 괴롭히면 벌 받는다, 농약 먹인 사람 찾아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또 김지우 기자가 전해드린 가격이 하락한 월동무의 산지팩이 뉴스에는 싸게라도 팔면 손해액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제대로 된 대처하지 않고 있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너튜브 채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는 항상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